자, 황인범 선수가 드디어 이적을 했습니다. 자, 올림피아코스에서 계약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 지가 꽤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선수는 이적을 간절히 원하는데 올림피아코스 쪽에서 네, 태클을 걸고 있다. 서로 간의 계약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적 오피셜이 떴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세르비아 명문입니다. 트르베나 지베즈다 이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트르베나 지베즈다라고 하면은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영어권에서는 흔히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했던 팀입니다. 여기 이제 츠베르나가 레드라는 뜻이고 지베즈다가 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붉은 별 구단인 거죠. 네. 동유럽 느낌이 확 나는 그런 팀 이름이죠. 2027년까지 4년 계약을 했고요. 이적료를 올림피아코스 쪽에 한 500만 유로 가까이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뭐 약간 변방리그 또 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저는 황희범 선수가 리그의 지배자인 팀으로 갔고 무엇보다 챔피언스 리그 이번에 나올 수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네, 뭐 잘 이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올림피아코스 좋은 팀입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선수가 좀 더 큰 무대에서 좀 더 강한 상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치베르나 지베지다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했고요. 지조에 속했습니다. 지조에 속해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라이프치히 그리고 스위스 리그 우승팀이죠. 영보이스하고 만나게 됩니다. 네, 괜찮다고 보고요. 당장 이번 A매치 주간 끝나고 한국 시간으로 9월 20일 새벽에 맨체스터 시티하고 1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네, 뭐 혼란하고 뭐 로드리하고 덕배는 지금 뭐 부상입니다만 아무튼 지금 맨체스터 시티 선수라고 지금 맞대결 할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츠르베나 지베지다가 리그의 지배자예요. 네, 리그 우승을 34번으로 가장 많이 했고 이 세르비아 1부 리그가 2006년에 슈페르리가로 개편을 했거든요. 그 뒤로만 9번 우승을 했고 최근 6년 연속 리그 우승팀입니다. 리그의 지배자인 팀이기 때문에 이 팀에서 좀 행복한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이 팀이 지난 시즌에 무패 우승을 했습니다. 세르비아 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츠르베나 지베즈다가 리그 30경기에서 26승 4무 0패였습니다. 30경기에서 실점이 14골밖에 없었어요. 81골 넣고 14골. 득점도 압도적으로 많이 했는데 여러 선수가 나눠 넣어가지고 득점왕은 또 이 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의 지배자인 팀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행복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1991년도에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경험도 있는 팀입니다. 그때 이제 4강에서 에펜베르크, 브리안 라우드롭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을 잡고 결승에 올라갔고요. 결승전에서는 그 당시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불리던 이 파팽 그리고 아이유 형제 아빠인 아베디 펠레 그리고 토트넘 레전드 출신이 크리스 워들 이런 선수들이 속해 있던 마르세유를 결승에서 승부차기로 잡고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니사 미하일로비치 아시죠? 예, 예, 미하일로비치하고 유고비치하고 뭐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었던 팀이고 이때 굉장히 좀 뭐 그때만 해도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 트르베나 시베지다가 결승전 라인업에 루마니아 선수 한 명 있었고 전원이 세르비아 선수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그런 우승이었는데 아무튼 이 세르비아 리그에서는 전통적으로 파르티잔하고 이 레드스타하고 두 팀이 양강 구도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파르티잔이 약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스타 트르베나 지베지다 이 팀에서 행복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황희원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독이 기존에 있던 감독이 이제 중동으로 가면서 바라크 바카르라는 감독이 새로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79년생의 이스라엘 감독인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명문팀이죠. 마카비 하이파를 3년 연속 리그 우승으로 이끌고 네, 이번에 세르비아로 건너온 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인 감독 체제에서 새 감독과 함께 또 새로운 리그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황인범 선수가 대단한 게 캐나다, 뭐 러시아, 뭐 그리스,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네, 리그뿐만 아니라 문화권 자체가 바뀌는 그런 이적들을 계속 했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완전 미국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MLS로 갔고 거기서 다시 러시아
러시아 말씀 러시아로 갔다가 또 그리스, 예, 다 말도 다르고 뭐 종교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곳에 갔는데 갈 때마다 다 적응을 하면서 굉장히 네,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무엇보다 황희범수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좀 더 큰 리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을 했겠지만 뭐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챔피언스 리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 바로 뛸 수 있다는 거는 저는 황희범 선수에게 굉장히 큰 매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이라면 그 아쉬움을 아우 왜 또 변방 갔어 왜 또 세르비아는 또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좀 우리가 응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챔피언스 리그 뭐 조별리그 통과가 쉽진 않죠. 딱 봐도 지금 맨시티 뭐 프리미어리그 최강이고 프리미어리그 최강이 챔피언스 리그 네 챔피언이고요. 라이프치 이제 분데스리가 최강팀이고 영보이스도 최근에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지조에서 1승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성적을 내면 뭐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리그에서 이렇게 유럽 원정 다니면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표팀뿐만 아니라 선수 본인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즌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레버쿠젠에서 오래 뛰었었던 레스터시티에서 잠깐 있었었던 드라고비치 선수라고 이 센터백 이 선수가 주장으로 있고요. 오스트리아 대표팀의 레전드죠.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 100경기 이상을 뛰었던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크라소라는 공격수를 이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와서 지금 리그에서 거의 매경기 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또 잘 적응을 하고 있는데 좀 네 호흡 잘 맞춰서 황희범 선수 이번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는 그랬으면 좋겠고 어제 오늘 새벽에 그 대한축구협회 그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황희범 선수가 대표팀 황희범 선수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웨일즈 캠프에 합류하는 그 영상인데 거기 거의 밤 12시 돼가지고 황희범 선수가 그 합류를 했는데 바로 안 자고 거기서 또 그 헬스장 가가지고 트레드밀 뛰더라고요. 아 이게 참 네 멋지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고 하는데 황희범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기 체력을 최근에 많이 확보를 못했으니까 이번 A매치 경기에서 본인의 어떤 건재를 과시하고 또 경기체를 끌어올려서 세르비아에 돌아가서 합류해가지고 이제 그 가자마자부터 계속 큰 경기들이 있으니까 네.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본인의 몸을 만드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약간 짠하기도 하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무튼 올 시즌에 세르비아 리그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네. 익숙하지 않은 리그일 수 있지만 이곳에서 황희범 선수가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니는 네, 벤 데이비스랑 같이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같이 기차 타고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 둘이 만나는 모습을 경기에 보는 것도 굉장히 또 흥미로운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